네, 지금 더위처인데 지금 상업전이에요. 아, 이 더위처가 실제적으로 엄청난 그막 프레임을 요구를 해요. 지금 그래픽카드를 한마디로 39프레임인데 뭐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할만해요. 근데 할만한데 약간 잔넥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느낌은 들기 때문에 약간 옵션을 낮춰서 좀 프레임을 급상승을 시켜보겠습니다. 오, 확실히 지금 두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2단계만으로도 이렇게 화질이 굉장히 이게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뭐이 정도 할 만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옵션 타입이었죠. 지금 한마디로 지금 57프레임, 58프레임, 59프레임까지 올라가죠. 네, 한번 게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고 지금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결론은 지금 6700에 780급의 그래픽카드를 지금 쓰고 있는데, 780급이 아니고 780이죠. 780에는 6700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59프레임까지 내려가고 54프레임까지 내려갔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화면이.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 옵션을 약간만 높여볼게요, 그럼. 3단계. 프레임이 확 떨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관련된 그 최신 기반의 그 설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급감 현상이 확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실내에 있습니다. 실내에 있고, 아, 그런데도 지금 3단계에 지금 옵션을 설정해 놓은 상태죠. 3단계 옵션에서 지금 33프레임까지 지금 막 떨어지는데요. 31프레임까지. 다소 아쉬운 프레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비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 이게 사양이 높아요. 확실하게. 사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2단계, 1, 2단계에서 2단계로 설정을 해서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급상승했죠. 62프레임까지. 네, 지금 i7 6700K 4.5기가를 오버클럭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그 더위처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780. 그래픽카드는 오버클럭하지 않았습니다. 램오버는 했습니다. 램오버. 요, 지금 이 시스템 램오버 했는데, 메모리 오버 했는데, 메모리는 3000까지 해놨죠. 8기가입니다, 램은. 밖에를 한번 나가서 까지 어우 싸우셨어. 술 마시고 한판 말이 지금 막 도망가려고 지금 난리는 말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말이 지금 도망가려다가 꼈습니다. 말이 지금 예, 아 대단한데. 야, 역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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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프레임 지금 60프레임이야, 지금. 너 죽었어. 말 타자, 도망가자. 우랴, 우랴, 우랴. 뚜그득, 뚜그득, 뚜그득. 효과가 지금 스피커로 연결 안 했기 때문에 효과를 제가 하겠습니다. 뚜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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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그득. 야, 만나서 반가워. 말 고마웠어. 말 고마웠어. 꼬마 따라가면 되나? 네, 지금 꼬마를 따라가고 있는데, 아, 지금 프레임이 지금 60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60인데, 어, 굉장히 부드러워요. 내려가는 게 아니죠. 60으로 고정이 된 거죠, 한마디로. 이거 지금 V싱크도 설정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그 자유도 있게 프레임이 왔다 갔다 하게끔 해놓은 상태고, 지금 오버클럭은 CPU만 4.5기가, 그리고 램 3000으로 지금 8기가 램이고요. 그래픽카드 780으로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프레임 잘 나오죠, 지금? 아주 부드럽습니다, 지금, 정말로. 결론은 이 게임이 너무 사양이 높다 보니까, 대부분 뭐 크로스파이어나 슬라이, 뭐, 이렇게 많이 쓰죠, 사람들이. 그니까 이 사양이 높기 때문에, 780급, 한마디로 한 960에서 970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6700K 사용하시는 분들, 막 그런 분들은, 옵션을 좀 내려서, 뭐, 풀옵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니까는 중옵션 정도. 중옵션 정도에서 플레이하시는 권장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60프레임, 그 게임 자체는 일단 그이 화면의 질이 좋기 때문에 중옵션만으로도 아 굉장히 뭐 엄청 괜찮죠?